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드디어 노 마스크. 하지만 3년 동안 눈만 내놓고 다니다가 갑자기 학원을 드러내놓고 다니려고 하니 뭔가 낯설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래도 되나 싶지 않습니까? 혹시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려고 하니 뭔가 칙칙한 것 같고 뭔가 피부톤이 균일하지 못해서 고민이신가요? 오늘의 광고 제품 차앤바 프로페셔널 솔루션 비타씨 에너지 앰플 차앤바 프로폴리스 차앤바에서 더욱더 쉽게 하지만 더 스페셜한 홈케어를 위해 새로 런칭한 프로페셔널 라인 네네 신상입니다. 신상 라인 소개 전에 매장에 방문해서 내 피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리를 신경 써야 하는지 등 피부 진단도 받고 케어 솔루션도 배워왔는데요.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 차앤박 RX 매장에서 피부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프로페셔널 솔루션 비타씨 에너지 앰플만 바르고 선크림도 안 바른 쌩얼 상태로 준비했고요. 두 번 발랐습니다. 촬영하실 때 턱 가운데에 넣어주시고 이마는 위에 위치해주시고요. 눈은 편안하게 감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마와 양볼 측정, 각질 측정 하겠습니다. 세상에. 원 밖으로 나갈수록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이다.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관리가 필요한 두 개의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색소 관리랑 트러블 관리가 제일 필요하신 걸로 나오셨어요. 이게 거울로 봤을 때 표면에 있는 색소 침착이고 파란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피부 속에 보이는 색소 침착입니다. 나중에 겉으로도 보일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는 색소 침착이라서 미백 관리를 더 해주시면 좋고요. 염증 가지고 있는 피지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쉽게 트러블, 뾰루지나 여드름이나 붉어지거나 이런 게 더 생기실 수 있어서 평균보다는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관리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수분도 좋으신 편. 원래 평균이 50점대인데 85점, 82점으로 이마나 양쪽 볼 다 수분도도 좋으신 편이거든요. 딱 그냥 색소 침착과 트러블 쪽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색소 침착 부분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로 색소 관리해주시고 트러블 같은 경우는 진정시켜줄 수 있는 걸로 같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길래 색소 침착, 미백엔 프로페셔널 솔루션 비타씨 에너지 앰플 트러블 진정엔 센서티브 싱글 에센스 아닐까.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배워온 사용법, 추천받은 솔루션으로 홈케어 해보면서 좋았던 점, 꿀팁까지 보여드리자면 우선 이름에서부터 의심하고 가는 비타민C, 비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들은 미백에 좋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유통기한이 짧아서 빨리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라든지 햇빛을 보면 안 돼서 더욱더 보관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점이라든지 자극이 강하다거나 미백 제품들은 건조하던데 그럼 과연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간 차앤박의 비타씨 에너지 앰플은 뭐가 다른지 바르면서 보여드리자면 우선 제가 좋아하는 유리병 거기다가 발색이라 자동 햇빛 차단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비타민C가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잖아 하고 얼굴 위에 짜보면 상쾌한 시트러스 향 비타민C 화장품 하면 끈적하다 하던가 얼굴이 노래지는 거 아닐까? 의심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다. 손가락으로 롤링하면 뭔가 쌤이 제일 제형인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비타민C 미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품들을 피하는 이유가 뭔가 바르지 않은 것 같은 산뜻함, 즉 건조해서인데요. 비타씨 에너지 앰플은 천연보습 인자와 히알루론산이 함유돼서 그런가? 이렇게 촉촉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세미 젤 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점도가 있는 듯한 에센스 제형? 보통 그러면 나중에 흡수하고 나면 끈적이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말하다 보니 3번이나 덧바르게 되었는데 불필요한 끈적함은 없는데? 광이 돈다? 오일광은 없지만 약간 쫀득광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데이 2, 오늘부터는 더욱더 스페셜 홈케어 느낌을 내기 위해 프로페셔널 솔루션 센서티브 싱글 에센스로 닥터도 해주고 이 제품은 감초 추출물 100%를 함유하여 진정에 좋다고 하는데요.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수분 장벽, 미세각질, 피부 투명도 등을 개선해 흡수 후 피부 컨디션을 고강도 부스트업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싱글 에센스는 불필요한 광도 없고 무엇보다 끈적이지 않아서 추천드리고요. 퍼스트 에센스로 쓰기에도 알맞은 점도 알맞은 마무리감에 이 닥터를 해주면 뭔가 걸음을 잘 준
준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이후엔 비타C 에너지 앰플. 제가 전에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간지럽고 난리 난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엔 피했었는데 이 제품은 아무렇지 않게 편안해서 물어봤더니 차앤박의 안티 일리텐트 컴플렉스를 합류한 포뮬라로 만들어져서 피부 진정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패치 테스트까지 완료라는데 비타민C와 진정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피부가 편안하다. 데이3 오늘은 CNP 프로페셔널 솔루션 센서티브 싱글 에센스로 스킨팩을 해주고 오늘은 쿨링 효과와 진정 효과까지 시너지를 내는 쿨링 마사저 포 페이스로 앰플을 발라줄 예정인데요. 요거는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약 3시간 정도 얼려주면 완성. 앰플을 한 펌프 올려주고 시작. 이러면 손가락이 가져가는 양도 줄고 피부 온도도 순식간에 낮아져서 스킨케어들이 전반적으로 잘 먹는 느낌이 든달까요? 약간 조금 더 신경 써주면서 관리해주는 느낌? 스킨케어를 할 때 뭔가 더 재미를 주는 느낌이라 좋았다. 저는 솔직히 요런 쿨링 디바이스 봤었을 때 아 저거 딱 봐도 약간 아이스팩처럼 너무 차가워가지고 가져다주자마자 그냥 깜짝 놀라버리는 거 아닌가. 이 쿨링 마사저는 그렇게까지는 차가워지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는 느낌? 데이포 오늘은 이 프로페셔널 센서티브 싱글 에센스로 아이팩도 해줄 건데요. 지금 아침인데 네네 조금 붓긴 부었죠. 한번 닥토 에너지 앰플 발라주고 이 화장솜 아시죠? 이거에 에센스를 덜어서 눈 위에 올려주고 쿨링 마사저로 이곳저곳 마사지 해주는데요. 이러면 붓기도 빠진 느낌 플러스 쫙 조이는 느낌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텝입니다. 데이 5 오늘은 팁들 중에 가장 궁금했던 거 해볼 건데요. 이렇게 얼굴 한번 닦아주고 세안 후 마지막 헹군 물에 에센스를 섞어서 토너워시로 사용해볼 겁니다. 이렇게 헹군 물에 두 방울 세 방울 넣어주고 감초 냄새가 약 20분의 1 정도로 희석이 되긴 하지만 왜 이렇게 할 때 물 느낌 다른 거 아시죠? 나만 느껴지는 그런 차이점? 흡수시켜주고 흡수시켜줄 때도 이걸로 한번 눌러줘야겠어요. 아침이니까. 그 다음은 또 닥토 앰플 또 눌러주고 이러면 오늘 끝! 데이 6 오늘은 3스킨 솔직히 말해서 이런 N스킨? 이런 거 유행했을 때 몇 번 시도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도 과한 영양감? 느낌에 딱히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CNP 프로페셔널 솔루션 센서티브 싱글 에센스로 한번 해보면 손에 덜어서 흡수를 3번 시켜주면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감초냄새 3번. 제가 원래 이런 N스킨 기법 안 좋아하는데 이건 여러 번 올려도 그 찌덕찌덕함, 미끌미끌함이 없고 피부에 스며들어서 좋았다? 너무 무겁거나 답답해지지 않는데 흡수해준 직후 뭔가 이렇게 광이 돌고 약간 훈쾌해준 느낌? 그리고는 또 비타C 앰플 자극도 적고 빠르게 스며들고 끈적임이 없어서 데일리로 이용하기에 딱 데이 7 마치 피부관리 전문기관 온 것처럼 관리를 해주고 싶은 날 프로페셔널 솔루션 센서티브 싱글 에센스로 닥토를 해주고 앰플을 바르고 여기까지는 뭐가 그리 특별한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또 유튜브에서 배워온 팁 앰플까지 바른 피부에 다시 에센스를 흡수시키면 광채가 어마어마하다. 제가 지성이라 낮에는 광을 매우 피하지만 밤에는 저도 이렇게 듬뿍 발라서 광을 즐기곤 하는데요. 이렇게 앰플까지 바르고 에센스를 다시 흡수시키는 메타를 하면 광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뭔가 또 피부 관리를 빡세게 해준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았다. 7일차 후기. 제가 요새 한 달에 한 번 내내 그거라서 뭔가 푸석해지고 생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걸로 관리를 해주니 어느새 생기가 살아나 있어서 신기했다. 그리고 에너지 앰플 자체가 찌덕한 스타일 크림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여기저기 가져다가 붙여서 쓰기 쉬운 앰플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데일리 케어부터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싶을 때 쉬운 홈케어 느낌으로 쓰기에도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세상에 미백에 좋은 거 쓰고 싶지만 비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 너무 건조해진다거나 보관하기 어렵다거나 하여튼 조금 잘 맞기 힘든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이 CNP 비타C 앰플은 촉촉하게 집에서도 미백 관리를 해줄 수 있어서 좋았다. 프로페셔널 솔루션 비타C 에너지 앰플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쉽게 빠르게 미백 관리를 해주고 싶어 근데 안 끈적이고 자극이 적은 그런 제품 없을까? 데일리로 간편하게 뭔가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 그런 케어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번거로운 스텝은 없는 그런 케어 없을까? 미백 제품들
얼굴을 너무 건조해 뭔가 촉촉하고 생기있게 보이게 만드는 제품 없을까? 추천드리면서 차인박 프로페셔널 비타시젤 출시 프로모션 진행 중 비타시젤 50ml 플러스 프로폴리스 앰플 5ml 거기다가 아까 제가 좋아하던 쿨링 마사저까지 증정해서 49,000원에서 29,400원으로 무려 40% 할인 중 센서티브 싱글 에센스 150ml 원뿔원 세트가 84,000원에서 39,900원으로 할인 중이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